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Now 5 시간입니다. 일단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이제는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일 빅테크들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죠. 이에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간밤 발표됐던 주요 지표와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지난주보다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도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4만 3천 명이 신규 실업 보험을 청구했다라는 수치가 확인됐는데 시장이 예측했던 거는 23만 건 아래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의 냉각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경제 면에서는 배드 뉴스죠.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굿뉴스로 작용되고 있는 고용 부분 매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주간 186만 7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또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 같은 경우도 4.1%가 나왔었는데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년 전에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3.4%에서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놓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스튜어트 폴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승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최근에는 100%로 집계가 된 적도 있었는데 간밤에는 현재 95.6%, 98%까지도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플레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높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유럽 쪽에서는 일단 7월 달에 기준금리 4.25% 로 동결 조치 나섰습니다. 지난달 먼저 피벗 정책을 펼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7월에는 금리 동결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과 관련해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활짝 열어둔 채 회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도 이번 달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022년 10.6%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6월 달에 2.5%로 유럽 쪽은 둔화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 말까지 2%까지 떨어질 때까지 증거는 더 필요하다라고 이번 22 성명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BC 총재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달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올해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상승률 전망치가 모두 상향이 됐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실제 지난달 금리 인하 발표 직전 공개됐던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대비 2.6% 올라서 4월에는 2.4%에서 반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ECB가 이번에는 피벗을 하긴 하지만 속도에 조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CB 일단 9월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남겨뒀는데요. 2분기에 성장이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산업 생산 부진과 함께 투자 활동이 둔화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추가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경제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아마존과 관련해서 프라임데이 이슈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프라임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한 차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다시금 역대급 매출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먼저 확인했었는데 역시나 역대 최대 매출 기록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간밤에 손에 오게 됐습니다.
프라임데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첫날에만 7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앞둔 지난 또 3주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규 회원이 추가적으로 가입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형 쇼핑 도우미인 러퍼스 서비스가 수백만 고객이 다양한 제품을 빠르고 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고객에게 쇼핑 영감을 제공하는 아마존 인스파이어 사용자도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들 외에 제3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이번 행사 기간 동안 2억 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프라임데이의 매출 규모는 정확하게는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소매 사이트 거래를 추적하는 플랫폼이죠.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보면 아마존이 이번 프라임데이 행사가 진행됐던 이틀 동안 총 14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긍정적인 프라임데이 매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최근 빅테크 위주로의 가격 조정이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던 아마존의 주가까지도 끌어내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서 아마존 20%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해당 매출이 인식되는 2분기와 3분기 또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좋은 주가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가 챗GPT4 제미나이를 옴니를 공개했던 게 정말 얼마 전이었는데 이번엔 또 추가적인 새로운 소형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기존 모델보다도 가격이 6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픈 AI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GPT-4 옴니 미니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소형 모델이라고 이 오픈 AI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또 음성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GPT-4o 미니는 이용자의 챗봇과 대화 선호도에서 그동안 최신 모델로 평가받았던 GPT-4까지 앞선 상황이고요. 또 AI 모델 평가 테스트 대규모 다중 작업 언어 이해에서도 정답률 82%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오픈 AI는 스타트업들이 이 우수한 AI 기술을 더 저렴하게 이용해서 고객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소형 모델을 선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글이나 다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성형 AI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저렴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 만큼 앞으로 오픈 AI의 행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뉴욕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자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춤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시금 6만 4천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6만 5천 달러의 저항을 지지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분석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스닥과 S&P500의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쪽에서도 상당한 매물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7월 달 아직까지 주요 이벤트가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7월 25일부터 미국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개최가 됩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참여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얼마나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비트코인 거래 가격 때문에 최근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체한 이 주소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급증하면 해당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도 압력의 매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다시 한 달 만에 반등을 해준 만큼 단기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이 우리 시장에 추가적인 매도 압력으로 가해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Must Know 5 시간이었습니다.